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이곳.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장엄한 호수.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 호수.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로 둘레만 2200km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그 크기만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면 호수 크기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82년 바이칼 호수에서 훈련 중이던 7명의 군 잠수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들은 수중 훈련을 위해 수심 50m까지 내려가게 됐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크기만 약 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온몸에서 은빛을 뿜어낸 괴 생명체였다. 에? 거기다 그들 주변에 어떠한 호흡장치나 잠수 장비도 없었다는 것. 7명의 군잠수부는 즉시 괴 생명체를 생포하려 했으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면 밖으로 밀려나갔는데, 군잠수부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 중 3명은 숨지고 나머지 4명은 몸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후 이 사건은 외계인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목격되면서 바이칼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9년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두 장의 위성사진. 그것은 바로 자연이 만든 신비한 얼음의 형상, 아이스 서클이었다. 세계 곳곳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스 서클은 무려 4km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였던 것.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어느 날 잔잔한 호수의 지하 세계가 열린 듯 원형 구멍이 생기며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깔때기. 호수에서. 맞아, 저 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죄인들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 여겼고, 유독 호수가 고요한 날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이구야. 바이칼 호수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고대 도시가 나타나거나 섬이나 배처럼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바이칼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선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사진. 얼어있는 바이칼 호수 위로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얇은 얼음 기둥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떠있는 돌의 형상. 얼음이야? 떠있어? 얼음이 됐고 그 위에 얼음. 돌이 있어? 어머? 미스터리한 이 현상은 오직 겨울 바이칼 호수에서만 일어난다는데, 이 희귀한 현상이 알려지면서 바이칼 지엔의 존재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칼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바이칼 지엔의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머어머어머, 지금 떠있어. 바이칼 지엔은 호수 곳곳에서 포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바이칼 지엔의 미스터리. 그 속에 담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 바로 바이칼 호수의
비밀입니다. 바이칼 호수는요, 1996년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자연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고 또 큰 만큼 미스터리한 현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다빈치 노트에서 파헤쳐볼 미스터리, 호수 위에 떠있는 돌. 와, 신기했어. 네, 바로 바이칼 제네 비밀인데요. 그 겨울이 되면 그 호수 위에서 얇은 얼음 기둥에 의지한 채 균형을 잡고 떠 있는 모습이 네. 바이칼 젠 현상인데, 우리가 바이칼 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젠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참선하다, 명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이 얇은 얼음 기둥 위에서 돌이 참선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칼 젠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죠. 네, 저도 몇 년 전에 저 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SNS에서 한참 돌아다녔었고. 무슨 뭐 외계인이 내려와서 돌을 이렇게 뭐 세워놓고 가서 무슨 이게 메시지가 있다 뭐 이런 석탑사듯이 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저 돌의 원산지? 그러니까 돌이 어디서 왔냐? 돌이 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었다가 언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다 갖다 놨는지 이 돌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가장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호수에 갑자기 저렇게 돌이 뚝 떨어져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주에서 운석 같은 것들이 지상에 꽤 떨어집니다. 아.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돌이 어디서 왔느냐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운석은 저렇게 밝은 색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우주에서 많은 압력과 열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까맣게 타버리기 때문에 아하. 주로 어두운 색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운석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돌이 어디서 왔는지. 운석인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운석이 갖고 있는 표준적인 형태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돌처럼 보이잖아요. 네. 일단 얼음 얼기 전에 그 물 바닥에 있던 돌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렇죠. 당연히 돌멩이는 그 밀도가 크니까요. 아마도 이 바이칼 젠이 관찰되는 곳은 호수의 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호수 가가 장자리. 어느 정도 언덕이 주변에 있거나 하면 그러면 거기서 언덕에서 굴러내려온 돌이 그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 호수의 중앙 쪽으로 향해서 많이 진행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바이칼 젠 왜 저런 위태로운 모양으로 호수 위에 네. 생기게 된 걸까요? 물리학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가설이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칼 젠의 비밀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야, 바람이 저렇게 바람? 옮겨놨다고요? 그 바이칼 젠이 생기는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에 항상 호수의 얼음 위로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요. 그거를 초속으로 생각하면은 초속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m라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 바로 위에 얼음 위를 부는 바람이 이 돌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돌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휘돌아 나가게 돼요, 바람이. 아, 강한 바람이 돌 아래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돌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깎아내듯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 물리학에서는 승화라고 부르거든요. 승화. 보통은 많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 보면 하얀색 기름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네. 바로 승화거든요. 그런데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직접 바뀌지는 못해요. 맞아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어쨌든 승화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이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뭐 풍화 작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풍화 작용에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대만의 예류 지질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머. 가면은 여왕머리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여왕이 이렇게 딱한 옆모습 같다. 그렇죠. 여왕의 옆모습처럼 되는데 바위가 사암으로 돼 있는데 목 부분이 196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칼젠 재현 실험 스타트. 먼저 바이칼 호수와 똑같이 윗면에서만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단열재 안에 넣어주었다. 생각보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세세하네요. 그다음 단열재를 풍동 모형 안쪽에 넣고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위에 타원 형태의 돌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평행 상태에 균일한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큘레이터와 강풍기를 작동시켜 주었다. 거기다 서큘레이터를 더 추가해 풍속을 높여줬는데 선풍기를 한쪽에서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계속 빼줘야 되겠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바이칼젠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수록 돌 주변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돌 아랫부분이 패이면서 빠른 승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바이칼젠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장장 6시간 동안 이 실험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실험. 영하 19도의 추운 환경에 제작진의 몸도 꽁꽁 얼어가고. 머리 얼었어요? 머리카락과 속눈썹마저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그래도 실험은 계속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빈치 노트의 실험 정신. 영하 19도. 시간이 지날수록 돌 밑부분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밑쪽에 보면 이렇게 승화 속도가 느린 얼음 위 돌은 변화가 없는 반면 그 얼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음은 어렵죠. 승화가 빠른 드라이 아이스는 돌 주변이 파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더 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기둥 보이기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야, 그럼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돌 아랫부분에 승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칼 젠과 제법 비슷한 모습의 실험용 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 풍동에서 균일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은 돌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곡선 형태로 돌 밑부분을 파고든다. 그 흐름을 바로 와류와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은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바람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칼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바이칼젠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바람에 의한 승화가 아니었을까? 진짜 신기하네요. 바이칼젠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맞아요.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했거든요. 저렇게 풍동 실험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고 저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재현을 명확하게 해낸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해도 잘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더 신뢰가 간다. 맞아요. 그죠.
바이칼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가설 뭐 없을까요? 그 앞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에 의한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은 바로 태양 열입니다. 태양열? 네. 태양열? 지금 저기는 냉동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칼호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쵸.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의 모양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바이칼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네. 아, 바람과 햇빛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박사 아직까지 얼굴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매섭네요. 아주 매서워요. 네. 사진을 잘 보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돌마다 무게와 크기, 뭐 생김새도 다 다른데 그래. 정말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맞아.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모두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그래. 저게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 사진을 보면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네. 그냥 훅 불어도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생각엔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어요? 올라와 있는 거 찍죠. 그렇죠. 다시 올려야 되니까. 네. 편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왼쪽 위에 있는 돌은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네. 옆에 약간 눈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예. 저는 저 눈이 원래 상당히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위에 돌이 올라와가지고 돌이 애초에 비스듬한 모양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눈 때문에 비스듬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바이칼젠이 생겼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 남아있는 저 얼음 하나가 꽁꽁 얼면서 저걸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꽁꽁 얼어서 붙어 있어서 저 모양을 띄우는 거다. 네.